네, 오늘 분갈이 영상 갑니다. 분갈이 했어요. 드디어 갑니다. 황홀한 연꽃차. 짠짠짠. 황홀한 연꽃 지금 제가 분갈이 했으니까 구매한 지 얼마 안 됐겠죠. 1년만 묵혀보려고 그래요. 아우, 네. 자, 이 크기 괜찮죠? 자, 화분. 화분 영상 오후에 이어갑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어우, 세상에. 도태랑이요? 제거 이쁜 거 봤어요? 예, 이 빨간 포트. 네. 어유 이뻐요. 딱 좋아요, 쓰기가. 자, 그리고, 예, 얘 잠시만 비킬까요? 네, 잠시만 너 나와볼래? 어우, 참, 네. 자, 분갈이 이 영상 갑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이제 조금 빠름빠름 했어요. 예. 자, 이렇게. 어우, 세상에. 그리고 뭐라고 썼어요? 여기는 뿌리 자름. 썼죠? 뿌리 정리. 뿌리 잘랐다는 뜻이에요. 예, 요거는 뿌리 안 잘랐어요. 제가 꼭 이렇게 줄이면 테스트 합니다. 어느 게더 좋은지. 얘는 뿌리를 싹 정리했고, 흙도 다 털었고, 얘는 뿌리 정리 안 했고, 흙도 안 털었고. 예, 어우, 자. 그리고 화분요? 오, 이어갑니다. 자. 으 세상에. 자, 예, 이런, 이렇게, 컬러는 랜덤으로 할까요? 네, 예, 색깔은 못 골라요. 자, 이렇게 이어서, 오늘, 예, 분갈이 재밌었어요? 네, 분갈이 영상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빠름으로 다 보셨어요? 예. 자, 제가 빠름으로 했고, 나머지, 예, 나머지만 제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에보니는 조금 키우고 싶고, 황홀한 연꽃도 지금 너무 시원치 않고, 그래서 영양제는 일단 저는, 예, 거기 가면 있어요. 다 땡땡. 예, 저희가 이렇게 이게 칼슘제예요. 거기서 구매하면 되는데, 예, 제가, 예, 거기서 사서 봉투에 잘라갖고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 그리고, 예, 이 칼슘제예요, 칼슘제. 창, 그리고 제가 우리가 살균 살충에만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저는 혹시라도 제 키핑장에 가보시면 애기들이 입장이 어떻게 해요? 다 통통해요. 하나같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농장, 하시는 분들마저도 어쩌면 그렇게 입장이 두툼하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은 안 되죠. 어떻게 그냥 물만 먹고 그렇게 크겠어요? 아유, 물만 먹고는 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영양제인지 잘 모르는데, 칼슘제, 우리도 칼슘제 먹으면서 애기들은 안 줘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그런데 두 가지는 제가 이거를 예, 요거 보여요? 제가 검정장갑 오늘따라 껴가지고 예, 찾다가 못 찾으면 그냥 저희 보이는 걸로 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예, 보통 액비라고 알고 있어요. 덩어리 비료. 예, 이렇게 해서 저는 그래서 제가 그창 그다음에 립스틱 뭐 이런 애기들이 굉장히 입장이 도톰하고 한마디로 우량아예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저희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뭐 물이 달라요? 물도 똑같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예전에는 제가 이거 얘기 안 했거든요. 뭐 자꾸 사냐 사줄 수 없냐 뭐 이렇게 하셔서 제가 아예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한번 수소문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한테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수소문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됐고, 얘는 두 개는 다 액비는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은? 그리고 자, 다 됐잖아요. 그러면 마무리로 눈곱만큼씩 흙을 살짝 덮어요. 마무리로. 자, 살짝 덮어요. 어차피 그 복토를 하기는 하지만, 그냥, 예, 살짝.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액비. 예, 그리고,
복초도 살짝 합니다. 그리고 자, 나머지 두 개는 제가 그냥, 예. 자, 이렇게. 네, 저희 한 가지 팁을 드려요. 안 드려도 다 알아요. 예, 심고 나면 그 뿌리가 손을 댔을 수도 있고, 얘는 지금 뿌리를 손대지 않은 그, 매혹의 창이거든요. 근데 최대한 이렇게 지금 얘는 약간 물이 먹은 상태인데 제가 뭐가 급해서 분갈이 해요. 요 밑으로 뿌리를 정리 안 하니까 찌꺼기가 나오지. 최대한 그 밀쳐줘요. 그 복토 예, 최대한 밀쳐줘요. 그래야만 얘가 이렇게 돼요. 최대한 밀쳐줘요. 자, 그리고 복토를 한 번 더. 그 복토가 약간 소복이 올라올 수 있을 만큼, 근데 이제 제가 분갈이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약간 물이 고플 때 해야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야지 애기가 그 다치지가 않죠. 자, 보이나요? 네, 잘 보이는데요. 제가 그, 예, 제가 잘 그 기계치라서 잘 못 맞추는데 그 끝까지 맞추고는 안 해요. 대충 합니다. 아유, 어떻게 끝까지 맞추고는 안 해요. 예, 조금 삐뚤어져요 영상이. 그냥 할 수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얘가 이렇게 밀려서 받쳐줄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물을 한번 줘서 자리가 잡혀지면 한 번만 더 이 여기 사이사이에다 굵은 중간 마사를 한 번 더. 자, 고기 먹고서 많이 적었어요. 그리고 뿡뿡뿡뿡뿡뿡뿡 계속 됐죠? 자, 그리고 요것도 마무리 할게요. 자, 다 됐어요. 얘는 그 뿌리를 다 자른 상태잖아요. 그래서 자라야 돼요. 안 그러면 뿌리가 한번 흔들리면 자리 잡기가 힘들어요. 그 액비? 예. 지금 제가 그 어느 분이 댓글로 달았더라고요. 예, 제가 답장은 안 해도 댓글은 다 봐요.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선물해 주신 분이, 예,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지금 수소문해서 혹시 살 수 있냐, 많이 살 수 있냐, 공짜로 말고 얘기해 주세요. 예, 만약에 그러면 제가 흑할 때 한 번 더 같이 공유하자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배송할 거잖아요. 예전에는 할 수가 없었잖아요. 제가 뭐, 네, 지금은 네, 할 수 있어요. 어느 분이 스택이 잘 구성이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스택이 짱짱합니다. 네, 가족끼리, 네, 가족끼리 해요. 다. 저희 가족이 다 도와줍니다. 매일처럼. 네, 고맙죠. 네, 고마워요. 처음에는 엄마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다 그냥 한 발 뒤에 멈발치서 보다가 지금은 막, 엄마를 고집이 꺾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하니까 그냥 다 알아서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자, 제가 또 성격상 또 한 번만 딱 이게, 예, 빗자루도 좋아요. 어디서 사요? 예, 저기 일산에 거기 문구 도매점에 있더라고요. 예, 그분이 가르쳐줬어요 일산에. 자, 다 됐죠? 이뻐요? 그리고 얘는 뿌리 자른 아가라서 제가 표시를 할 거예요. 자, 너 나와라. 네 차례다. 예. 얘도 지금 칼슘제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살짝 보이지 않는 만큼만, 어차피 사실 복토하면 다 감춰지죠. 그런데 무슨 꼼꼼히로 꼼꼼하지 않으면서 꼼꼼한 척 하는 거죠. 네. 자, 그 이런 거죠. 그 새로 키핑장에 거기는 진짜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참 자기 살던 집 살던 바람 채널만 보시면 바람만 보세요. 아유 참.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요. 보여요? 예. 그래서 최대한 애기들이 딱, 예. 엄마가 꼭 아는 느낌처럼. 자, 이렇게. 다 감췄죠? 그 다음에 이제 북토 해도 될까요? 네. 북토는 이제 저는 사실 예전에 그, 캠핑장 있을 때도 그랬고 이 중립마사랑 이런 게 다 그냥 포대로 샀었어요. 예. 지금 장점과 단점이 있죠. 포대로 살 수도 있고. 예. 10kg씩인가요? 나 잘 몰라요. 예. 저 식구들이 다 해서 잘 몰라요. 저게 지금 기계 돌아가는 소리죠. 비빔밥. 어머 세상에 황홀한 옷 너무 예뻐요. 화분요? 더 이쁘죠? 화분 영상에 담을 겁니다. 이 화분요. 예. 그 자. 짠짠짠짠짠. 다 이뻐요? 어우 이뻐요. 너무 이쁘죠. 저기 흰색도 있는데 이 색깔이 이뻐요. 자, 그리고 이제 황홀 저기 도트랑 하나 남았어요. 그래도 한 번만. 네. 도트랑 하나 남았어요. 자, 도트랑도 칼슘 했죠. 네, 빗자루가 보여요. 칼슘에서 북토만 살짝 할게요. 북토? 예. 예. 살짝만 올리고 그 다음에 네, 저희는 굵은 마사, 중간 마사 써요, 북토 다. 자, 이렇게 하고, 한 번만, 살짝. 네, 칼슘제만 줬어요. 여기, 도테랑하고 황홀한 연꽃은 칼슘제만 줬어요. 예. 네. 그거는 이제 뭐, 네. 그, 액비는 아무 데나 잘 안 해요. 만약에 나홀에다 주잖아요. 어우, 그럼 어떻게, 목이 너무 무거워서 툭 떨어져요. 네, 저는 창, 그 다음에 그 프레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입장이 좀 두꺼운 거. 네. 그 액비 예, 알아볼게요. 네. 만약에 그 제가 좋은 거는 공유하고 싶어요. 어차피 그 별이다육 대표가 다 하죠. 예, 다 합니다. 전화 잘 안 받아도 예, 다른 직장이에요. 이쁜가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분갈이, 예. 네. 완성했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분갈이 완성입니다.